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이게 본인 나이가 맞구나. 예, 이게 본인 나이야. 예, 예. 근데 아유,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안 늙었어요. 그래요. 동안이라는 거야. 자식이고. 여기 아까 같이 오신 분이랑 친구죠? 예. 네?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예. 같이 오신 분을 뭐다 언급하지 않는데 둘이 대화하면 대화가 잘 되겠어. 왜 대화가 잘 되냐면 그닥 둘이서 이렇게 숨길 것도 없어. 투명하다 이거야. 애들 어렸을 때 같은 그 아파트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친해진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거예요. 말을 잘 들게요. 그냥 둘다 고만고만 그냥 크게 뭔가 이렇게 가정사가 숨길 것도 없이 그냥 꾸준하게 평탄하게 가는 사람들이네. 맞죠? 같이 온거 맞죠? 그래서 그닥 숨길 게 없다. 많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없어. 평범해. 그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거든. 내가 보기엔 가정사가 좀 평범한데 어떻게 보면 신랑이 올해 운이 좋았다라고 봐. 일단 점사를 한번 볼게요. 좀 동갑이네. 본인도 일을 안 하고 있지만, 그죠? 놀고 있죠? 예, 원래 노는 사주는 아닌데, 이 사주가 움직이지 않으면 항상 내 뼈다구가 뻐근해져. 그래서 본인도 많이 원래, 뭐, 쉽게 말하면 싸돌아다닌다, 이런 말을 하잖아. 싸돌아는 많이 다녀요. 매일 커피 마시러 다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살아야 돼. 왜냐면 집에서 일을 안 해도, 안 그러면은,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내 몸에 지병이 아, 반드시 그래요? 찾아와요. 예, 그래서 많이 움직여야 될 사주야. 아, 그래요? 왜냐면, 그리고 풀고, 그러니까는 본인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엔 가정사가 그뭐 크게 스트레스 받을 건 없어. 근데 어쨌든, 저 스트레스 받는데. 잘 들으세요. 어쨌든 그냥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알았어요? 결혼했든 안 했든 가정이 있든 없든 사람 자체가 살아가는 게 학생 학교 다니는 애가 넌 뭐가 이렇게 니는 걱정이냐 하지만 계속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한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집에 고여 있으면 언젠가는 본인 일을 좀 해야 되거든. 그래요. 일도 뭐이일저일을 다막 그냥 좀 병영 있게 길게 가지 못하는 사주거든 본인이. 아, 그래요? 짧게 짧게라도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살면 좀 건강하다. 그래서 왜 내가 건강하다를 얘기를 했냐면은 아직까지 뭐 젊지만 본인이 내년 후년 내년도 있고 후년수에도 거든요. 이게 내가 아마 병원 신세지겠구나라고 할아버지가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많이 풀고도 살고 있지만 뭐 커피숍도 다니고 빵도 먹고 이러고 다닌다면서요. 하지만 뭐 병원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가서 좀 뭔가 좀안 좋다 그러면 좀 이렇게 이제 할 때가 됐어요. 나이가 돼서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의 내년 후년수가 몸수가 안 좋아.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로 신랑도 그렇다. 신랑이 아팠어요, 올해. 올해 그죠? 어디가 아팠어요? 당뇨가 와가지고 병원에 좀 입원했다가 왔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꾸준히 봐주세요. 신랑도 그렇게 걸렸어. 신랑도 3년이 내가 골골하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본인도 내년 후년이잖아. 신랑은 올해 내년 후년 또그 후년도 그러니까 5년은 조심해줘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조심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조금 병원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거야. 그냥 그 시기야. 그래야 내가 암이라도 초기에 발견되면 가볍잖아요. 놀래지 마시고. 아, 모르는 거야 인생이랑. 내가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몸수 눈수가 비치니까 내가 그러지 않으려면 반드시 점검을 해라. 차도 고장나기 전에 점검하면 고장 안 나잖아요. 똑같은 거 사람 몸도요.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비춰요. 건강검사부터. 왜? 그닥 털 깨는 집은 아니야. 근데 신랑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 다니죠? 예, 이 사람도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머리가 좋은데 올해는 나 운이 좋았다고 한다. 보자. 이 사람 혹시 뭘 하려고 했었어요? 뭘 하려고 했었어요? 직장 안 다니고. 사업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게 언젠데? 작년? 작년? 뭐그 전서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뭔 작년에 사업을 해? 하려고 그랬는데 시스템 이제 이렇게 그거를 외국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코로나 되면서 연기되면서
막 그게 막 딜레이 돼가지고 그게 안 됐어요. 운이 좋았네요. 왜요? 내가 확실한 운이. 이 사람은 일단은 대기업을 다니든 중소기업을 다니든 어떤 IT 회사를 다니든 이 사람 스스로가 예, 제가 아까 한국 아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남의 점 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일을 하면 안 돼. 아, 그래요? 자기 일 복이 없어요. 아, 일단 이 사람 뭐가 없을까? 인복이 없어요. 아, 그래요? 자기가 2인자로 살 때는 주변이 괜찮지만 예. 예, 1인자로 갈 때는 예, 사방이 다 적입니다. 물론 장사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다 경쟁 업체지만 사방이 다 적이라는 것은 경쟁 업체만 적이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아군도 적이다. 복이 딸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작을 못했다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 사람을 살려준 거야. 보인 애들은 아 그냥 했어야 되느라고 답답했겠지만 네. 이 사람은 안 하기 잘했다. 그래요. 저 지금도 신랑이 또 그런 뜻을 갖고 있다면 그냥 나는 그냥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네요. 예, 멀쩡한 직장 나와서 예, 사람이 망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한 방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용을 쓰는구나. 근데 용을 쓰는데 비껴갔네. 그래요? 그래서 신랑이 올해는 운이 좋네 라고 하는 건 건강운은 좋지 않아도 예, 지 망하는 운은 피해갔다. 그래서 그냥 나는 사업을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자기 그냥 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인정받잖아. 그냥 뭐 아직까지 다니는 거 그대로 가도 내가 보기엔 괜찮다. 또 애들 다 컸는데. 그래서 내가 보기엔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낫고, 그다음에 본인은 내가 보기에 몸수가 좋지 않으니 신랑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 가좀 친하게 지내고, 자식으로 봤을 땐 큰애는 참 똑똑해요. 여자아이, 예, 얘는 자기 목표도 곧딱 곱고, 정확해. 근데 남자복은 남자복도 내가 보기엔 그닥 없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잘 들어요.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은 뭐냐면 지금 남자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친구는. 없어요. 공백은 길지만 시집은 늦게 가. 공백은 길지만 시집은 잘 간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냥 털어주는 거예요. 크게 문제가 많지 않아 보여서. 그래서 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선 조금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모를래요. 연애 사이선 아, 안 그래요? 풀리고 아무래도 내 연인이 없으니까. 아, 지금 근데 좀 늦게 만날 것 같습니다. 그냥 늦게면은 뭐 보통 늦다 그러면 내가 좀 서른 기침을 넘어서? 36? 36이요? 네. 웃어? 아니 유행어 말이 웃어 이게. 웃지 마시고 제가 개그 좀 하려는데 잘안 되네. 예, 그냥 그 정도에 그 전에 만나더라도 내가 예, 쪽돌이는 그때 쓰겠다. 예, 쪽이 시집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쓰겠다라고 비춰요. 그래서 또 늦게 가는 게 나이 사주가 얘한테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똑똑하고 내가 보기엔 열심히 살 겁니다.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사주는 항상 티끌모아 태산이라 예, 흐트러지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꼼꼼하게 자기 재산도 축적해 나가고. 근데 얄미워 죽어. 아유 얄미우니까 얼마나 이뻐. 야무진 거지, 그죠? 그래서 야무지다가 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그 야무짐이 다 허사로 가니. 예, 그거 하나만 조금. 그래서 너는 그냥 시집을 늦게 가는 게 좋대라는 걸 심어주잖아요. 이 딸은 또 그걸 머리에 심고 그렇게 살아간다. 정말 그래요. 어떻게 그럴 것 보면 같아요. 되게 계산적이고 체계적이거든.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하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건 없어 저한테 보이고. 잘할까요? 예,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 그리고 보자. 속안 썩이면 잘하는 거예요, 자식이. 그래요? 속안 썩이잖아. 그럼 지금도 잘하는 거지. 그죠? 그렇죠. 뭐 자식이 뭐뭘 잘해야 잘하는 겁니까? 뭐 떼돈을 벌어서 줘야 잘하는 겁니까? 아, 그래요? 아, 그건 난 모르겠다. 근데 딸은 내가 보기 문제가 없는데 아들은 직업이 없다.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아, 쉽게 얘기하면 이 집의 문제가 딱 아들이야. 어떡해. 아들 같은 경우는 동분서주하는 사주라. 예, 내중심이 없다. 얘가 만약에 공부를 했다가 때려쳤다 했다가 때려쳤다 남들에게 할 겁니다. 제대하면. 거기다가 기록에 쓰겠지. 나이가 차면. 그래서 이제 또 방황기가 또 와. 그래서 항상 내 중심이 없고 내가 앉을 곳이 없고 아, 내가 그래요? 담을 곳이 없다는 것이야. 어떡하면 그렇다고 좋아. 해서 아들 또한 뭐 여자가 없는 게 낫지 그럴 때는. 근데 그것 또한 공방이다. 많이 비어 있어. 내 그래요? 직장도 내 처자리도.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주로 그냥 흔히 무당집 사람은 그냥 중이라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중사주들은 진짜 그냥 지금 군대 있으면 말 박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나오면은 그냥 진짜 공무원 시험에서 공무원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공무원? 예, 그 나라에 그냥 거기에 갇혀서 살면은 그냥 딱 살아. 그래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고 안 해버릴 것 같거든, 내가 말하는 얘가 그래요? 엉뚱하게. 그래서 항상 사람은 자기한테 어울리는 거는 좀 피하려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죠? 꼭 아닌 곳에 가서 고생해. 그래서 항상 인생이 후회고 돌아보면은, 근데 아들이 딱 글자기여서 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무당집에서 일어나든 좀 빌어줘라라고 할 거예요. 초도 좀 켜주고 이렇게 해서 좀잘좀 가수게 빌어줘. 예, 얘는 그냥 차라리 지금 군대 있으면은 어디 있어요, 군대? 이제 육군 훈련소 아, 들어갔어요. 그랬어요? 뭐 요즘 군생활 짧아서. 어쨌든 말 박는 것도 좋고, 근데 말 바른다고 말 박진 않겠지. 군대 가자마자 군대가 싫을 거니까. 그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어쨌든 그쪽 나라밥 쪽으로 가지 않으면 얘는 직업이 없어요, 얘도. 어떡하면 좋아. 아무튼.